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으니까요.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소폭 하락하고 있죠. 예, 다 통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 지지율, 민주당이 별로 한 것도 없지만 민주당이 좀 오르고 있고 네.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일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일본이 지금 아직 민기적거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되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그쵸. 있어요. 그리고 예.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에서 계속 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흔들었는데 네. 어? 지금 옆에 있는 옆 동네가 더 흔들리니까 그쵸. 이게 별로 흔들 명분과 이런 동력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입지가 탄탄하진 않,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입지가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곧 지금 이렇게 그만두거나 할 그럴 상황은 아닌 참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네. 예, 예. 약간 휴지기에 접어든 것 그러, 같은데. 예, 좋은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저번 한 달 전에 막 화산처럼 막 터져서 곧 다 마그마에 막 휩쓸리고 그럴 것 같은데 벌써 지금 휴지기가 네.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또 어제 당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해 주셨듯이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로 표출된 비명계 달래면서 네. 내년 총선 앞두고 분위기 쇄신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직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단행했던 당직 개편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했던 입지라든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당에서 어떻게 할지 뭐 당 운영 방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막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였는데 결국 이제 평가를 하면은 네. 비명계를 살짝 떠안은 것처럼 보였으나 네. 그건 청만 한 거고 그쵸. 가장 중요한 사무총장직은 치명 핵심을 그대로 유지를 예. 한 거니까 그게 핵심이죠. 특히 총선을 앞두군요. 다른 당직 그 다 소용없어요. 뭐 중요하겠지만 네. 나름 의미가 있는 역할이겠지만 예. 총선을 앞두고서는 사무총장이 가장 파워 원내 대표보다도 중요합니다. 원내 총무보다도 원내 대표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 이제 공천 심사위가 꾸려지면은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실 당대표의 의중을 전달하고 네. 집행하고 뭐 이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적 조율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자리를 다 친명계 주고 네. 사무총장을 비명계나 뭐 중간에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줬다 하면은 와 이재명 대표가 뭐 진짜 뭐 당 운영을 예. 뭐 하네? 라고 아마 사람들이 인식하고 기사도 다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재명의 변신 달라졌다 이재명 그렇죠, 다 네. 기사 같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딴 거는 다 바꿨는데 네, 가장 중요한, 정작 안고 예. 핵심인 사무총장 자리는 냅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가 그거 봐라 이렇게 나간 거죠. 그 아주 비명계와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죽을 것처럼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휴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지금 느낌이. 그쵸. 그러니까 조정식 총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 네. 계속 살겠다는 의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의결을 계속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당분간 이 자리를 유지하고 네.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사실 어제 당직 인선을 통해서 예.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두고 한 말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대표의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이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은 그때 거의 왜 간 거지 도대체 모르겠네.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할 때 안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 예. 이제 그 발언을 놓고 많은 해석들이 오갔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일을 형국에서 다시 뭐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뜻을 오도겠네 뭐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네 뭐 별의별 이제 예. 버전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친문 진영에 있는 모 의원이 자기가 궁금해서 네. 박지원 전 원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통화한 내역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예, 예. 비명계 핵심이고 그쵸? 박지원 전 원장하고 친해요. 예.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네. 참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주 정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저랑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전원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땐 딱히 아니 옆 동네가 지금 정부의당이 지금 저러고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아서 자중질환으로 흔들 지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숨을 죽이면서 네. 일단 좀 이렇게 어중간한 상황이지만 예. 일단은 이재명 체제로 좀 가면서 아. 가면서 좀 안에 좀 이렇게 정비도 좀 하고 네. 내부 정비도 좀 하고 그러니까 비명계는 비명계대로 힘을 키우고 그쵸.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좀 생각도 정리하고 힘을 키우면서 나중에 격렬하게 토론하더라도 일단 내부 정비를 좀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예.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막 밖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르자 이런 얘기는 네. 아니라는 전언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 그 전언 진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중요한 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진위를 갖고 있는지 여부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 해석인즉 네.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가자는 얘기도는 아니지만 예. 현재로서는 대안이 그러니까 딱히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개월짜리 어디서 지금 당장 구해올 예, 예. 거야?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다만 몇 개월이라도 뭐 여름 넘겨서 가을까지 뭐 전당대회를 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예를 들면 정기국회 열리는 뭐 전에 하든 아니면 예산 끝나고 이후에 하든 언제든 좋으니까. 그 언저리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 체제로 좀 일단 가도 현재로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 예. 그렇게 가보자 했던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설명 아까 전에 드린 그 당직 개편 어중간에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같은 그런 흐름하고 비슷하게 예. 가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양 진영이 지금 그래서 정면 충돌이 아니라 약간 어중간하게 휴전하는 상태로 좀 가는 예.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같이 시끄러우니 우리는 그냥 좀 예, 좀 덜 싸우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머리채 붙잡고 막 뭐 일하다가 네네.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멱살만 가볍게 잡고 그냥 같이 끌고 가는 상황으로 가자. 예. 이런 상황으로 서로 간에 암묵적인 어떤 합의 네. 뭐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 논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이 뭐 비이재명계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가 통제 불가능 수준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나한테도 항의 전화가 온다. 나도 당했다라고 동료 의원들한테 토로하기도 했잖아요. 사실 뭐 이 대표는 오히려 약간 좀 반기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나도 당했다라고 토로하는 입장으로 바뀐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공개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한테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내부 총질 또는 예.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누구 의원 집 앞에 찾아가서까지 뭐 이원우 의원 예. 집에 가서 뭐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해라. 예예. 저기 이낙연 전 대표한테 뭐 비난하고 이런 것도 그만해라 예. 뭐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네. 그 나한테까지도 뭐 손절한다 전화한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뭐 좀 자랑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시에 자기가 개딸들에 대한 통제 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직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내 지금 내 지지자다. 내 지지자들이 이렇게 좀 강도 높은 강성적인 액션을 하는 액티브한 지지층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예.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의지가 있다면 네. 멈추어 세우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파워가 있다면 아니 그 진정성 있게도 예. 다가올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야 진짜 그만하면 나 진짜 개딸들하고 의절하겠다고 얘기하든지 예, 예. 이게 안 하고 약간 상황을 좀 즐기는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왜냐하면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개딸들을 멈춰 세우는 어떤 액션의 어떤 강도랄까 이게 별로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서. 얘기 정도. 그냥 얘기 정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당했다 이렇게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자랑하는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만약에 난 이재명 대표가 좀 멈춰 세우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좀 사람들이 아 이건 지금 진정성이 있네, 진의가 있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다른 방식의 표현이나 액션을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같은 어떤 액션으로는 개딸들이 그 얘기를 듣는 개딸들이 오, 맞네. 우리 대표님 화났네. 그만둬야겠네. 그러지 않아. 내가 개딸이라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뭐 이재명 대표 얼굴 화가 나서 막, 예를 들면 뭐 울던지. 아니 뭐 이러면 우리 당 망합니다. 네. 여러분, 개딸들. 자제해주세요. 자제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실실 웃으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지금 약간 비아냥에 가까운 주변의 평가 해석을 벗어나기 크게 어려울 겁니다.